마지막 여정으로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보기 위해 푸치파로 이동했다. 전체 면적의 73%가 고산지대로 이루어진 치앙라이. 도심에서 2시간가량 벗어난 산자락엔 태국의 소수민족들이 주로 산다. 오늘은 햅쌀을 수확하는 날인가 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의 일을 돕는 푸마시가 자연스러워 보였다. 한국의 농촌 풍경과 많이 닮았다. 경운기 엔진 소리 또한 정겹게 느껴진다. 나는 경운기를 얻어 타고 몽종 마을로 가기로 했다. 오랜 전통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했다. 옛 방식 그대로 건조한 옥수수 알맹이를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손재주가 많은 몽족답게 마을 곳곳에는 전통 의상 안내판들이 눈에 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몽족 여인의 전통 의상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다섯 달이 걸릴 만큼 손품이 많이 간단다. 몽족 아주머니가 낮에 수확한 쌀을 보여주겠다며 길을 안내했다. 그곳에선 전통 방식으로 쌀을 화덕 불에 볶고 있었다. 불에 볶으면 쌀겨가 더 잘 벗겨지기 때문이란다. 선뜻 내게 햅쌀 한 봉지를 건네주며 가지고 가라고 한다. 구수한 냄새에 침이 고인다. 군것질 대신 햅쌀을 간식으로 먹는 아이. 그 모습이 순수해 보인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대장간이다. 직접 담금질하고 망치질을 해 견고하게 만드는 전통 칼이다. 몽족의 칼은 치앙라이에서도 유명하다. 몽족의 칼은 때론 방어하는 무기로, 때론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는 도구로 쓰인다. 몽족의 전통 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담았다. 고단한 농사일의 애환을 경쾌한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덜어내는 노동요인 듯하다. 전통을 이어가는 몽족들이 사는 치앙라이 변방의 풍경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